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2일 한 주 여는 월요일 장중 스팟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스펙타클합니다. 자, 갭 하락에서 하락폭 제법 컸었는데 그대로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아직도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가 하락폭은 느리지 않고 반등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큰 규모로 팔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개인이 자꾸 매도 포지션 구축하고 풋옵션 내려간다면 반등한다 그랬습니다. 지수 안 빠진다 그랬어요. 자, 외국인들이 7,000개 가까이 땡기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개인이 풋옵션 29억까지 늘었습니다. 아침보다 분명히 늘었죠.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계속 쭉 늘리고 있습니다. 닥터K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안 빠진다고요.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외국인이 98%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이거 그냥 땡기면서 쭉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포지션상 개인이 자꾸 풋옵션 매도 포지션 자꾸 늘리고 있잖아요. 빠질 것 같은데 하면서 물타기 자꾸 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상승할 가능성 높아요. 자, 그래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땡큐고 아침에 전일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언급했고 채팅방에는 날려드렸죠. 네 종목 관심있게 봐라. 현대중공업, KT,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 거의 다 불었습니다. NC소프트는 사고 팔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살 수 있는 시그널 맞죠? 그죠? 여기서 던지라 그랬고 자 상위에 있는 다섯 개가 장이 그렇게 흔들림이 있었는데도 불었습니다. 불었어. 그죠? KT는 거의 뭐 보합에 가깝고 그죠? 그래서 뭐 닥터K가 잘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추세 좋은 종목을 해라. 그것이 여지 없이 한 번 더 확인되는 오늘이다. 자, 여기 살 수 있는 자리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강력하게 사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켜보자 그랬고, 그러나 이제 뭐 본인들이 알아서 괜찮아 보인다면 트레이딩 해도 뭐 나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에 좋은 종목들 장이 흔들려도 비교적 닥터K가 여지껏 방송해오면서 하락장에도 플러스 낼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상승 추세에 전환한 거 하라.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 하지 마라. 그거 한 번 더 확인되는 날입니다. 상위 다섯 개 양호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하고 U플러스는 이제 제외합니다. 자, 며칠 동안 계속 언급했고 이제 제외합니다. 충분히 전략들 다 드렸고 잘 대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세유리도 다 던졌는데 뭐 딴 분도 다 던졌겠지. 아유,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율 자 처질 필요 없습니다. 다 교훈으로 삼고 더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런 건 이제 뽑아내기 시작하잖아. 그죠? 여기서 저항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다? 슬슬슬 밀리면 좋다. 강하게 돌파하면 따라가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따라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하세요. 그거는 제가 말 안 합니다. 세율 이거 딱 돌파하는 양봉이면 뭐 돌파형 이런 식으로 양봉 딱 선다. 세율 알아서 따라 들어가세요. 알았다. 1번 딱 보고 있다가 딱 올라타면 따라 들어가. 나중에라도 40만 6천 정도 딱 돌파하면 따라 들어가 그냥. 그리고 여기 안 깨져야 돼요. 39만은 깨지는데 또 울고 불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사람이 조금 더 강해져야지 뭐 조금 잃었다고 울면 돼? 진짜로. 이런 거 뽑아낸다는 거 자체가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봐. 앞에. 항상 이전 상황이 중요하거든.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양봉을 세야 하는데 밑으로 처지면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대번 들어 올리잖아요. 그리고 뭐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래도 밑으로 안 꼬꾸라진다는 거는 위로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요.
자, 기간도 관심 있고 외국인도 뜨문뜨문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0일 깨지면 뭐라고? 손절은 뭐라고? 미련 없이. 손절은 미련 없이.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을 우선시하라. 닥터K가 새롭게 여러분들께 제시드리는 주식 투자 5개명이라 할게요. 그냥 저도 멋있게 한번 붙여봅시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돌파형이거든. 여기까지 정도 갈수 있어. 43만 6천원. 그러니까 자, 딱 고르고 있어. 자, 오스카도 반갑고. 자, 그것은 즐겁게 좋은데 셀트리온 삼행자 문제입니다. 이 낙폭 보십시오. 전저점인 여기 전저점인 21만 3천원 깨졌거든요. 그럼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여기. 그죠? 자, 아래 꼬리 다는 모습은 좋아 보이나, 강력하게 반등 시도 놓은지 여부 체크해야 되고, 밑으로 추가로 쳐져버리면 19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체크해야 된다? 자, 여기 19만 원대까지 밀리는지 여부, 그리고 반등하면 강하게 23만 원권까지 강하게 반등 가능한지 여부, 그거 잘 체크해야지 다른 거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계속 연이어서 별로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뚝! 외국계 비중 쑥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데다 많이 던졌어요. 어서들 오십시오.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잠이 안 죽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어저께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 회사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방송 조금 아침 안 했잖아요. 오히려 잠을 푹더 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방송한다 생각하고 뭐 부담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잠 계속 설쳤어요.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양양이하고 차 타고 올라가면서도 강연에 올라가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저 상당히 부담되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던지는 자리 맞아요 이랬는데 붕 올라가면 자 손가락 밑을 꼽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던졌던 사람이 있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물론 투자의 책임은 본인들 다 책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 드리겠다는데 그죠? 비교적 잘 맞아가고 있어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빠진 게 좋았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매도 시그널이 맞다고요. 매도 시그널이. 그러면 알아서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뭐 대응할 틈도 안 주고 그냥 개발하고 푹 떨어지니까 참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6% 마이너스 5.8% 빠지면서 그냥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얼마입니까? 그죠? 10% 넘게 빠졌어요. 24만원부터 21만원 같으면. 그래서 참 마음고생들 많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지 않다. 여기 저항대 맞아요. 저항대에서 그냥 갭 하락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자, 우리 지우 선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뗄래야 뗄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셀트리온에서 만든 약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뭐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도 잘 보자.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 깨졌기 때문에 여기 전저점 깨졌기 때문에 66,000원 때까지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추가로 밑으로 저점 깨지면 54,000원도 보입니다. 54,000원. 눈으로 보이기는 반등해도 밑으로 쳐질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초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이십니까? 이평선들은 이제 이렇게 뭉치면 다시 이렇게 반등해도 여기 5일선과 20일선 너무 가파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자율적 반등 정도지 강한 반등세에 나오기 좀 힘들어 보이고 나와도 저항이 역시 산재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 안 좋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53,000원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와 저점 때 깨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저점도 깼기 때문에 상당히 밑으로 열리면 크게 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HLB도 241 여기 78,000원대 잘 지지해야 되고 반등 나올 때 91,000원까지
강한 반등세 나와야만 비빌 언덕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신라젠 좋지 않습니다. 저점 깨고 있거든요. 저점 깨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더 쳐지면 이제 6만 1000원대, 6만 2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니까 좋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냥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5%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야, 이거 참 걱정이에요. 걱정. 아니 저기 브라질에 있는 젠이나 이런 분들 안 던졌으면 진짜 참 문제가 되는 건데요. 설마 안 던졌겠습니까? 많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해요 지금. 그죠? 다 들고 있다가 그대로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한미약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20일을 한 깼기 때문에 여기 강한 저항대 예상됩니다. 유한양행은 급등 이후에 여기 눌림목 지점에서 서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바이오메드도 크게 쳐졌고요. 네이처셀, 메디포스트, 제넥신, 메디톡스 다 안 좋은데 메디톡스 여기 20일 지켜야 됩니다. 493,000원. 그리고 여기 사이 574,000원 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잘 지켜봐야 된다. 낙폭 컸기 때문에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으나 접근할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특이할 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를 강하게 땡기면서 시총 상위 땡기면서 나머지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철강, 통신 조금 뭐 그렇게 많이 통신도 좀 죽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빠지는 부분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커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조선주가 괜찮아요. 다음 타자로 조선주를 딱 뽑았는데 조선주가 거의 최고 강하다시피 합니다. 보이시죠? 자, 코스닥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주가 이제 이중바닥 정도 형성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엔터테인먼트 주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한번 크게 처지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하고 늘려줘야 되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별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대우조선해양 이런게 분식회계 때문에 참 문제가 있었던 회사라고 하긴 합니다만 참 잘 가거든요. 좀 아쉬워요 이게 사실은. 근데 안정적으로 합시다. 안정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현대중공업 쪽으로 접근해보는게 괜찮다. 전일 정도는 접근해볼만 했다 말씀드립니다. 자, 게임주도 괜찮네, 그죠? NC소프트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 넷마블이 이제 돌파 시도 나오네요. 자, 넷마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그 대신에 갔다 왔다 좀 하고 이평선 다 돌려낼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처지는 것보다 오히려 NC소프트와 같이 위로 상단으로 돌파인 거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왔다 갔다 할 때 나중에. 자, 중국이 20일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67% 상승. 대만이 0.34. 이것도 20일 지지하는 모습이고 니케이도 보합입니다. 0.08. 여기 강한 저항대예요. 황생 뭐 올랐겠지. 그죠? 0.31. 왜냐하면 중국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양호합니다. 여기 20일 안 깨야 되고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시도 나와야 된다. 환율은 좀 상승했네요. 환율은 좀 상승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아요. 해외선물 체크하죠. 해외선물. 다우선물 플러스 0.38% 상승 중이고, 자,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0.88% 상승 중이니까 시장 터나는데 이것도 아마 영향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리스트.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리스트. 저번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강연에서 특별히 또 강의했었죠. 여러분들 그거 잘 체크하시고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장중 스팟이니 간단하게 체크했고요. 자, 시장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20일 올라타는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외국인이 매수세 좀 잡히면 이제 슬슬 한번 또 매수 이어나가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 빠른 분들은 오늘 올라타고 할때 조금 따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체크리스트들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개인이 푸드옵션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가면 반등 더 강하게 할수 있다. 자, 외국인이 현물도 좀 사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중국의 상황들 변동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외 선물, 미국 선물 상황들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시간 안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아침 8시 40분부터 아침에 1시간 방송하고, 지금 이 방송시간들 무료로 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구독 안하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 최강 무료방송이라고 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수 예측이라든지 순환매 예측, 강세 업종들 뽑아내는 닥터K 강점이 있다 생각하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여러분 지인들에게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무료 방송이니까. 그죠? 그리고 좋다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K에게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은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K 또 힘이 나겠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죠. 네, 아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